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 어제 그제 여야가 총력을 다했습니다. 여기 뭐 김연아 의원, 전재수 의원 목 다 쉬어서 지금 돌직구 나와 계시고요. 사전투표의 숨은 1인치는 무엇일까? 누구에게 이 사전투표 표심이 향했을까?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선거전 마지막 주말 유세 기회 얼마나 뜨거웠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이 모아주신 힘은 저희가 꼭 앞으로 4년 동안 책임지는 행정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2배, 3배, 100배, 1000배 보답해서 갚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점점 지질이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어요. 대통령은 집에 가다가 폭탄주나 마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사일 쏘면 폭탄주로 대응하느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셔서 그것으로 민주당이 힘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 제대로 가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의당의 지방선거 성적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기득권 양당을 견제 감시하는 눈이 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을 도와달라는 오늘 저희의 호소는 그나마 정의당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켜달라는 호소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격전지는 딱 두 곳을 꼽으라면 가장 뜨거운 베스트 1, 2위가 경기도지사 선거와 인천 계양을 선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던 그곳.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가 여야의 대선 연장전 느낌으로 치러지면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 무박 5일 유세에 돌입을 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 31곳의 경기도 주요 곳을 다 도는 30일 장정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김동연. 열기만큼 뜨거운 두 후보의 유세전 직접 보시죠. 알고 보니까 정부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많은 할 수 있는 거 지난 5년 속절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 김은혜는 어떤 일이든 찾아오시면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여러분, 경기도지사는 말만 하는 말꾼이나 남이 써준 글 읽는 대변인이 아니고 일로서 성과를 보여준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는 경기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둘 중에 이틀 뒤 누가 웃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채널A에서는 알찬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저녁부터 저희 개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개표 순간 저희 채널A와 그리고 김진 기자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얼마를 기록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이렇게 총력전 막판까지 나선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로 일단은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중에서는 최고치라고 하는데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가 워낙 높아서, 그리고 그 이전의 총선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여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게 뭐 역대 지방선거 중엔 최대긴 한데 약간 좀 사전투표가 됐던 것만큼은 못 미친다. 이런 분위기고, 이번에 사전투표 최고가 전남 31.04%, 최저는 대구 14.8%인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더 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통상 해석이 되어 왔는데, 역시나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에서 사전투표율이 31.04%로 높았고 이쯤 되면 31% 되면 이거 사전투표가 아니라 거의 1차 본투표 뭐 이렇게 붙여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 보수 성향이 가장 큰 대구에서는 역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14.8%였습니다. 국민의힘, 정권 지지 여론이 투표로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 대선 패배 서력하려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놨지만 속 사정은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20.62%. 이게 높다고 하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살짝 좀 애매합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먼저 뭐 경기도지사 선거 유세 때문에 주말에 굉장히 바빴고 여기 계신 전재수 의원님은 뭐 부산시장 유세 때문에 뭐 어제까지 두 분 다 바빴는데 20.62% 이게 높다고 보면 높은데 높다고 볼 수 없는 이게 애매해요. 이게 이제 절대 비교냐 상대 비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20.62%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어떤 사전투표율도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사전투표율이 지금 높다고는 하지만 대선보다도 낮고 총선보다도 낮고요. 또 지난 지선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그 격차가 0.48%. 이 0%대 숫자 어딘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올해 들어서 유독 1% 미만의 아주 초박빙의 이런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지선은 다른 것들은 한 10%포인트가 넘게 사전투표율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이 0.48%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김현아 님이 말한 것처럼 대선보다는 사전투표율이 10.87이 낮고 총 지난 총선 때보다도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비교하면 0.48% 높은 정도다.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져가는 추세에 비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사실은 저는 정체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럴까라고 보면 저는 일단 너무 좀 지방선거가 복잡합니다. 투표용지가 뭐 7개 정도 있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감 잘 모르겠다, 잘 안 찍겠다 뭐 이런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뭐 불만도 있고 분노도 있고 무관심도 증대되고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성비 사건이라든가 비대위의 내란, 내분 뭐 이런 모습들 보이면서 좀 많은 실망한 계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전투표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한다라는 게 지난 총선, 지난 대선 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게 이제 통설이었죠. 그런데 이게 대선, 지역마다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낮다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좀 덜 갔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저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제가 있는 고양시에서의 사전투표율만 갖고 이게 지금 연령별로는 저희가 통계로는 안 나오고 아직 안 나온다? 현장의 투표 참관인들만 통해서 저희가 구두로 보고받는 건데요. 네. 저희 지역에서는 의외로 젊은 층보다 노년층의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하는 것하고 지역적으로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사실상 지역 의원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으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투표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역시 저는 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하던 조직력이 지난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해상충을 겪고 또 지도부 내분을 통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율 여야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본 투표율에서 자기 지지층들을 얼마나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끌고 나가느냐가 결국 승패를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표 방송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개표 초반 사전투표 개표부터 공개를 합니다. 사전투표부터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20.62%가 과연 국민의힘 표가 더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나왔는지는 개표 방송 초반 채널A 개표 방송과 함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김연아 전 의원의 해석으로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조직력이 이번에 지난 대선, 지난 총선 때만큼은 발휘가 안 됐다. 그리고 사전투표하면 열어봐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0.62%. 예, 일단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사전투표가 2014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사전투표라는 것이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투표가 되게 편하거든요. 본투표는 자기 거주지의 투표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만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뭐 직장이나 또는 어디 뭐 일보러 갔다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투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예. 되게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요즘은 이제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나들이를 가는 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가지고서 여야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 이제 그 전국 단위 지방선거는 예.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는 총선보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다. 없다. 통상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선거 문화 또는 이제 예? 여야가 각자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되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예, 표로 까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낮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지방선거의 특성상 원래 대선이나 총선보다 사전투표가 낮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이다. 과연 이 사전투표함 개표되는 그 순간 파란 표가 많이 나올지 빨간 표가 많이 나올지 물론 표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장도 똑같습니다만 누구를 지지한 표가 더 많이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연구 대상이라고 해요. 논문도 한번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전투표 심리에 대해서. 어쨌든 개표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